안녕하세요. 보험사 설계 선생님. 이게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 걸 질문을 좀 할게요. 여기 보면, 메리츠 화재 보험이라고 나와 있고, 상품명이 무가 써 있는데, 이게 무배당을 말하는 건가요? 그러니까, 도중에 해지하거나 만기에 납입한 금액이 환급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맞나요? 질문 1번입니다. 그렇게 되고 간편 심사 환급 미적용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질문 20년 만기, 20년 납, 이렇게 되어 있는데, 20년 만기이고 20년 동안 납부하면은, 중간에 갱신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가요? 세 번째 질문. 담보 내용에 보면은 1번, 5번, 7번이니까 중간에 많이 뺀걸볼 수가 있네요. 자, 그러면 여기 보면 갱신형 5대 질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갱신이 안 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다 갱신형으로 돼 있네요. 그러면 이 300만 원에 관련된 게 2,766원이 20년간 갱신이 안 되는 건가요? 갱신형인데 그리고 여기 보면 뇌 혈관 질환 뭐 200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뭐 질병이 와도 그 질병에 대한 치료비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돈으로 이제 딸랑딸랑 이렇게 내준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4만 원씩 내면 10달이면 40만 원이고 1년이면 50만 원이고 10년이면 500만 원, 20년이면 1000만 원을 내는 건데 여기 보면 타는 거뭐 이거 질병이 왔을 때 300, 200, 200, 100 이렇게 뭐 10만 원 주는 것도 있고. 10만 원, 10만 원, 이거는 상품 속에서 다 그냥 여기서 준다는 얘기인가요? 10만 원, 10만 원, 20만 원 뭐 이렇게 주고 갱신형 수술비 질병 7종, 7종이란 게 이게 뭐예요? 6종이란 게 뭐고? 4종, 5종, 뭐 6종, 7종 요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. 여기는 뭐 금액이 꽤 많네요. 500만 원 이렇게 줄수 있고 이렇게 갱신력 그렇게 해서 4만 1,087원. 근데 유의사항 가입 유형 뭐 이런 걸 들어가 보니까 여기 있는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. 뭐 예를 들어서 이륜차 이런 데 한번 들어가 봅시다. 이륜차 이렇게 들어가 보면 뭐 이륜차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게 내용이 똑같아요. 이렇게 보면 예.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. 암호글을 링크를 걸어 들어가도 내용은 똑같은 거 나오더라.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한 답변을 부탁을 드립니다. 그리고 그네 번째 질문은 20년 이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? 보험금도
안 내도 되고 보험 보장도 못 받고 완전히 끝나는 겁니까? 거기 네 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.